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고구마 고추장 조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재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고구마 600g 깎아서 준비하시고요. 대파 한 뿌리, 파프리카 반쪽, 청고추 2개, 조청 2스푼, 진간장 1스푼, 설탕 1스푼, 식용유 2스푼, 마늘 1스푼, 깨소금 1스푼, 굵은 고춧가루 1스푼, 고추장 2스푼, 물 500ml 준비하시면 됩니다. 자, 재료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. 대파도 느슨하게 썰어주세요. 전고추 자, 다 됐습니다. 자, 이제 요거 물에 한번 헹궈서 전분가루가 있기 때문에 물에 한번 헹궈 주셔야 됩니다. 재료를 한번 앉혀보겠습니다. 물을 끓이시고요. 마늘, 식용유 좀 넣어야지 윤기가 납니다. 설탕, 자, 이렇게 끓으면 재료를 넣어주세요. 이래가지고 졸을 때까지. 자, 조청은 한 7분 정도 졸이고 물이 반 이상 졸았을 때겠습니다. 고구마만 익으면 다 됩니다. 자, 마지막에 야채 들어갑니다. 약간 국물이 있어야 됩니다. 이거 너무 바짝 졸으면 보기도 안 좋고 맛도 그러니까 이렇게 국물 약간 남게. 야채만 익으면 완성되는 겁니다. 됐습니다. 자,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마지막에 깨소금 얹혀 주시고.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.